반갑을 찾으신 새로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석 씨, 왠지 지금 스튜디오에 좀 긴장감이 돌지 않아요? 폭풍전의 그런 긴장감? 그렇죠, 이 긴장감은. 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오셨다는 이분입니다. 새로운 탈북 미녀 김승용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남도 심포에서 온 김승용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어머니의 그 품성으로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그분을 폭로하러 나왔어요. 잠깐만. 그분은? 누구일까요? 순실이 언니예요. 이야, 순실이 언니. 어머, 순실이 언니에 대해서 너무 푸근한 우리 친누나 같고 형님 같고. 네, 우리 맏언니인데. 순실 언니랑 저는 그 몽골에서 같이 수용소 동거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요. 근데 언니의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수용소를 입소를 탁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이쁜 옷을 입었나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 와서 이쁘니까 옷을 벗어. 이것은 내가 입어야 돼. 자기 통치에 안 맞는데도 입어가고. 제가 오늘 아무튼 순실 씨, 순실 씨 보복 없기, 보복 없기. 반성하고 있던. 그래가지고 아 그날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노래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니들이 메고 온 배낭 속에 사탕이 있냐, 사자가 있냐. 네. 그래서, 아, 저분은 어디서 온 분이냐 하니까, 모두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뭐, 덩치가 킹콩 같으니까, 덤비지 말고. 네. 그 다음, 아, 저 언니한테 잘못 덤비면 사자밥이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몽골에는 식당 근무를 서는 조가 있어요. 네. 근데 언니는 그 근무를 무조건 서야 돼. 자기가 밥을 해야 돼. 밥을 안 하면 안 돼. 아, 거기서. 식당 근무를 하는 거예요? 식당 근무. 왜요? 자기가 식당 근무를 임무야? 밥을 해야 거기서 누룽지라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양을 많이 먹고. 네, 양을 많이 먹으니까. 먹고 살때 거기서 100kg 나가든 90kg 나가든 본인은 몰라.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등치가 아 꽃돼지? 왜? 꽃돼지라면 즐겨. 꽃돼지라니까 그거는 듣기가 좋대요. 근데 어떤 날 누가 멧돼지라 했더니 꽃들마다 문을 열어보면서 멧돼지라 했네 나와라 한판 뜨자. 자기가 방마다 가서 얘기하는 거야. 멧돼지라고 부른 사람 나오라고? 네. 허실마다 다 소문나잖아. 모르는 사람까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멧돼지 소리를 남자들이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때려줘갖고 감자 커피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없었죠. 제가 정말 언니에 대한 거 좋은 일하게 하는 걸 제가 계속 TV로 봤어요.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몽골에서 전했던 언니가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 이미지로 살고 있어서 정말 정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청스럽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이만갑의 그 예쁜 분들을 그쵸. 사이에서도 대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야, 아무튼 간에 우리 순실 씨와 수경 씨 이 인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